무대 위 카리스마 넘치는 스타들. 알고 보면 순백의 두뇌를 가지고 있다. 고진 가다레. 최강의 무시거룩을 가진 백치돌 4인방과 레전드 백치미 스타들 지금 공개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눈부신 모습으로 퍼펙트한 무대를 선보이는 스타들. 하지만 샤방샤방 빛나는 이들에게도 2% 부족한 게 있다. 7회 48. 고진 갑대. 맑은 영혼과 순백의 두뇌로 큰 웃음 선사하는 백치 아이돌부터 너무 평소랑 똑같이 하다 보니까 아, 나 그러면 안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는데 영어 단어 하나 잘못 써서 길이 전설로 남은 원조 백치미 스타까지 그들의 천진난만한 매력을 매거진 안에서 만나본다. 최근에는 원조 백치를 능가하는 아이돌의 활약상이 눈부신데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백치돌 4대 천왕을 소개한다. 첫 번째 주자는 백치미의 대명사 시크릿의 백지 선화. 선화 양이 처음에 걸로 떴잖아요. 무식한 걸로. 백치로 단번에 존재감 알린 그녀의 주옥 같은 백치어로 말 속에 뼈가 있다. 언행. 뼈가 뭐야? 칼슘. 언중 칼슘으로 홈런 치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몰라. 이거 어렵다. 뭐였더라? 고진 갑세. 고진 갑세로 백치기를 평정한 한성화. 아니, 백지선화. 간단한 사수도 그녀에게 너무 어렵다. 자, 한년은 몇 개월입니까? 84개월! 선화씨, 그거 어느 날 셈법이네요.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는데. 하지만 그녀에게도 별들 날 왔다. 장구, 부, 깽가리, 징. 이대로 백지 탈출에 성공? 잠깐만. 깽가리, 징, 속옷. 오 마이 갓. 붕어와 동급인 3초 기억력. 제가 잘 깜빡깜빡거리고요. 휴대폰도 손에 있으면서도 휴대폰 어디 있나 이렇게 찾고. 한두 번은 되네요. 아니요. 그런 적도 좀 있어요. 오, 저... 선화의 텅 빈 지식 창고. 무결점 청정체육이네요. 현아. 이런 한선화와 우열을 가리기 힘든 또 한 명의 백치 스타. 호미닛의 현아 되시겠다. 여보. 함께 3년이면 네. 풍. 함께가 뭐 한다고? 나서는 건 1등. 몰라도 일단은 아는 척부터 하고 보는데. 김치는 순 우리말로 뭐예요? 김치. 아, 안경은? 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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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할 때는 징징거리는 것이 현아의 특기. 한 번만요, 진짜. 엄마 보고 있어. 가끔은 설정이 아닐까 조금 의심스럽기까지 할 정도인데. 똑똑한데 방송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아니에요? 제가 본 게 정확합니다. 게다가 학창시절부터 백치돌이 될 운명이 예견됐었다는데. 한번 확인해봐야죠. 학생이 가방 안에 책이 있는지. 급 주량 넘치는 현아야. 뭐가 있어? 결국 본인 입으로 진실을 실토하니. 짜증만 있어, 짜증! 제가 1교시만 하고 오니까 숙소 서랍에 다 책 넣어놓고 그런 거죠. 이제는 전 국민이 다 아는 백치돌로 이름 알렸는데 현아 양, 소감이 어때요? 너무 평소랑 똑같이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아, 나 그러면 안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는데 예능이잖아요. 많은 분들에게 또 즐거움을 드리고 싶고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앞으로도 더 즐겁고 유쾌한 모습 부탁해요. 이들뿐만 아니라 연예계 수많은 스타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백치미를 발산하고 있는데 무시야! 일반 상식은 스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영역 중 하나. 캐나다 밑에 무슨 나라 있어요? 캥거루. 아, 캐나다 밑에 무슨 나라 있어요? 오바마 대통령. 태국. 태국. 태국 대통령이 오바마? 이제는 주연급 배우로 성장한 황정음 역시 속일 수 없는 과거가 있었다는데. 텅텅 이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황정음의 옛날 텅텅 이미지 확인 들어갑니다. 김종민의 뒤지지 않은 백치미 발산하니. 상강오르 상강오르. 잠깐 남녀 유별. 야 뭐 그 얼마 더 불도 까먹었어? 까먹은 건 이뿐만이 아니다. 9764. 틀린 사람 있겠어요? 틀린 사람 있겠어요 설마? 네.
설마가 황정음 잡는다고 당당하게 틀리고 구구단 꼴찌에 등극. 초등학교 때 네. 외워, 열심히 외웠는데요. 점점 가면서 안 외워서 까먹었어요. 황정음 양은 어렸을 때 그 외국 살았었어요? 아니요, 구단에 약해요. 어, 그렇군요. 동문 서답을 하지요. 이런 자세가 꼴등을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많은 스타들의 백치미를 확인할 수 있는 건 바로 영어. 그 중에서도 단연 압권은 이제는 전설이 된 감미한 로즈 사건. 성적을 살짝 어느 정도. 안 돼요, 진짜로. 당시 수능을 며칠 앞두고 있었던 그녀. 하나, 둘, 셋. 설마 웃기려고 일부러 쓴 건 아니겠죠? 이로써 레전드 백치미 스타에 등극. 티아라의 지연 역시 지울 수 없는 영상 남겼으니 B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를 대야 하는데. 시크! 시크! 지연 양, 시크릿은 C가 아닌 S로 시작하죠. 엄마! 나 너무 당당하게 말했다. 여러분 제발 잊어주세요. 때로는 정말 몰라서 가끔은 웃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자란 부분까지 솔직하게 드러내 웃음주는 스타들. 앞으로도 빵빵 터지는 웃음 기대할게요.